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 우리 저 태양 씨가 계신데 반대가 많았을 것 같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거 시작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친구가 미용 학원을 처음에 고등학교 때 저 등록을 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네네. 같이 따라갔다가 미용 학원 원장 선생님이 네네. 막 내 친구는 관심이 없고 제 손을 보시더니 어허. 너 무슨 남자애 그렇게 손이 이쁘냐고 막 그러면서 너 미용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설득하러 그때 이제 갔었거든요. 처음에 반대가 심하셨죠? 예,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리러 갔을 때, 그러니까 경상도 분이시고 합천의 양반 분이시고 또 심지어 어이. 교육자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슨 남자 자식이 말이야 여자 빠마를 해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백벌이를 씹어 드시다가 마시더라고. 제가 맛내니까 던지지는 못하시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 포기를 했는데 방과 후에 이제 미용실만 지나가면 집 앞 미용실 앞에서 괜히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한번 지나가시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미용실 보는 아버지가, 걸.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보고 너 이쪽으로 따라와 보러. 저 그때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너 그렇게 미용을 하고 싶니? 그러시더니 그러면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 그 학원을 다녀라 이러면서 학원에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아버님께서 그 시대에 합천에서 네. 미용실 학원을 끊어줄 정도면 그렇죠. 정말 그 앞서가신 분이에요. 밀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네. 심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집에서 밀어줬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한국 3대 오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살 때부터 꿈이 연기자인데 초등학교 가서도 장래희망 쓸 때 훌륭한 연기자 이렇게 쓰면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고3이 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서울로 연기학원을 다니겠다. 왕복 12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집에 좀 돈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 본인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로 연기학원을 다녔습니다. 11시간을 완복해서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는 못 갔지만 연극영화과에 결국 지원을 해서 네네. 4년 동안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아봤고요. 잠깐만요, 저 이렇게 독한 여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청송에 가면 예, 난리 납니다. 청송의 성민이에요. 청송의 자랑. 예, 청송의 힘. 제 별명이 청송의 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송에서 좀 부끄러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떡잎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과거 사진 한번 보면서 이분들의 떡잎. 예, 어땠을까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먼저 이망지 교수님께서도 초등학교 때 데뷔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진을 한번 보고 과연 저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 귀여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사진 같은데요. 제가 제일 작았어요. 그렇네요. 예, 그때는 씨름이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아니고 네네. 특별활동 시간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학 오는 사람들 같은 우선적으로 기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배정을 한 거예요. 저 사진을 봐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장래가 불투명한 거.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집에서도 뭐 저게 마산 내려가서 뭐 씨름을 하는지 네.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만기 씨 그렇게 씨름판을 정말 재패하셨었는데 네. 예능계로도 오셨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저 씨름 하시다가 이제 강호동이한테 넘어지는 바람에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저 네. 김영란님께서 워낙 탁월했다는 그 탁월했다는 예. 넘어 얼마나 탁월했는지 자! 으아! 우와! 자! 으아! 우와! 이야! 살아있네! 쓰러졌어요 지금 쓰러졌어요. 지금 몇 살 때예요? 몇 살 됩니까? 21살이나 22살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사진 보니까 배에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배에 힘을 준다고 옆라인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서 있는 장면이 아니고 저런 독특한 자세는 처음 보네요. 지금 해변가에서 벌 받다가 사진 바닷가에서 박중규 씨의 어린 시절 한번 볼까요? 저기요, 박정규 씨.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미국 처음 가갖고요.
이제 우리 애들은 막 머리 빡빡